뭐 크게 가정적으로 문제 되는 거는 느껴지는 거는 없고요. 다만 본인의 자조를 봤을 때는요. 뭐 애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육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금 구속된 부분은 있으나 사주 자체는 결혼하나 처녀 때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말 뜻은 밖에 사회 활동을 조금 많이 해야 돼요. 일이라는 거를 아까 뭐그뭐 그분이나 뭐 아빠 뱃줄 보냐 저줄 보냐 같은 배속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뭐 사주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만 사주는 비슷해도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또 어른이 되면서 생활의 변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천성이 틀려서 조금 살아가는 방식이 틀릴 뿐이지 사주는 비슷비슷하다는 거거든요. 본인도 이렇게 조금 있으면 일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런데 남 밑에서 뭐 아까 동생도 마찬가지지만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내 일을 가지고 내 업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장사, 뭐 장사. 장사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장사라 장사나 사업이나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비슷비슷한 같은 업이지만은요. 사업하고 장사는 또 사주에 따라서 장사가 맞는 사람이 있고 사업이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본인을 봤을 때는 사업보다는 장사가 맞아요. 먹는 장사야. 먹는 장사도 뭐든. 근데 먹는 장사 맞을 것 같아. 자, 뭔가 먹는 장사라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사주상으로만 보는 거지 본인한테 천성을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말 뜻은 본인이 먹는 장사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내가 음식을 못하는데 무슨 음식 장사를 해요 라고 하지만 사주에 맞는 걸로 봤을 때는 그게 낫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음식을 할지 모르고 내가 음식을 관해서는 내가 전혀 뭐 무관한데 내가 음식 장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막상 그걸 내 사주에 맞는 음식 장사를 차리게 되면 본인하고 맞는 사람,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친절한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본인하고 잘 맞은 사람, 그 사람의 덕으로 본인의 사주 팔자 이름 하나 걸어놓고 본인의 상음영을 운으로서 장사가 잘 된다는 거죠. 팩트는 먹는 장사냐, 음식 장사, 뭐옷 장사냐, 장사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 일을 무조건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애 케어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가정주부로서 살아가는 사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집안에 우환이 든다거나 내가 뭐가 나빠진다는 건 아니지만, 자꾸 우울해지고 가라앉고 뭔가 답답함이 생겨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내 육신은 노동을 하지 않아서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적으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예방을 해라는 거예요. 밖에서의 기운을 가지고 가정으로 끌어들여야지 부부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가정에서 웃을 일이 많고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에만 있게 되면 그냥 괜한 앉아서 오만 근심 걱정을 다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내가 마음이 줄어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뭘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먼저 용기가 안 나서 하기도 전에 이게 잘 될까 저게 잘 될까 그게 천성이 앞을 서서 막는다는 거죠. 크게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을 겪는다는 거나 나중에 뭐 몸이 아프다거나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느껴지진 않아요. 본인한테서. 궁금한 건 뭐예요? 아니, 근데 제가 신랑을 네. 만난 지한 달도 안 돼갖고, 네. 저 원래 결혼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네. 뭐가 이렇게 씌였는지, 신랑도 원래 독신이었대요. 손한 번도 안 봤는데, 소개팅도 안 해봤는데, 왜, 그때 왜 만났는지, 근데 소개팅을 누가 하자고 해갖고, 대답을 해놓고, 막상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기가 싫은 거였고, 그때 동생이 결혼을 안 해가지고, 네가 갈래? 그랬더니 간대요. 이제 엄마가, 뭐, 네가 가냐고, 저보고 나가라고 해갖고 갔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하고 어떻게 애가 또 생겨가지고, 애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닌데, 네. 애가 바로 들어서갖고 사는데, 솔직히, 남남같이 살아요, 지금. 이 결혼 생활이 이게 맞는 건지, 진짜, 이러고 평생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진짜 너무 재미가 없어, 진짜 결혼 생활이. 갖고 어떤 때는, 이렇게 끝까지 살까? 궁금하기도 해요, 진짜. 근데 본인한테 뭔가
본인이 혼자 살아가야 되는 팔자라든지 네. 일부 종사를 못하는 그런 사주를 지녔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것도 앞에 말하는 거를 제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네. 조금은 접목을 시키고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밖에 좋은 기운을 받아서 집안에다 뿌려야지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다 좋아진다고요. 밖에서 활동하셔야 돼요. 돈을 벌어다 줘야 좋아하는 거. 아니요. 돈을 벌어줘서 남편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대화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기운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다가가는 순간 부부간의 금수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무당들은 이 사람들이 앞을 보는 거잖아요. 네. 앞에 봤을 때 우리 기주님이 이혼하는 게 보이고 혼자 사는 게 행복하게 보이고 그런 게 보인다면 본인이 지금 자체가 행복하고 부부간의 금술이 좋아도 야 너 앞으로 나중에 이혼하고 혼자 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뭘 준비를 하든 뭘 그걸 생각을 해라. 그리고 이혼을 할 거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희는 애기 딱 낳고 나서부터 진짜 따로 잤거든요. 네. 한 번도 진짜 애기 네 살인데 둘째를 진짜 갖고 싶은데 네. 애기가 너무 불쌍해요. 진짜 맨날 네. 둘째 동생 낳아달라고 하는데 둘째가 네. 생길지 진짜 궁금해서. 아, 전 둘째 생긴다고 봅니다. 있어요? 네. 딸일까요? 집안이 남편네 집안이 도련님만 11명이에요. 네. 아 그래서 저희는 저는 딸을 원하거든요. 솔직히 네. 지금 아들도 너무 힘들고 네. 딸인가요? 그건 내가 방송 끝나고 얘기해 줄게요. 그래요? 그리고 네. 제가 문서를 만약에 작게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건물을 사고 싶은데 네. 아파트를 사야 할지 지금 만약에 원룸 건물을 사야 할지 고민이거든요. 아파트요? 아파트를 사야 돼요? 네. 아, 그 저희는 지금 신랑은 아파트를 지금은 아파트를 사야 되고요. 50이 넘어서 나중에 문수운이 들어오면요. 네. 상가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세 받아 먹는 거 있죠. 네. 여러 사람들한테 세 받아 먹는 거 네. 그거 사시면 돼요. 아, 그리고 신랑은 막 그 임대료를 받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는 50이 넘어서요? 그래요. 딱딱 다 답을 해 주시니까. 왜냐면요. 제가 마음대로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사주 기운을 봤을 때 부동산의 기운을 이런 걸 봤을 때는요 내가 소리 나지 않고 내가 문서 잡은 거에서 소리 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는 거는 50이 넘어서부터예요. 자 내가 월세를 받아먹고 상가를 사고 원룸을 하고 내가 그 시기가 아닌데 그걸 잡게 되면 내가 사더라도 공실이 생긴다거나 세입자가 들어와도 말썽이 생긴다거나 금전 때문에 소리가 나고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네. 근데 내가 지금 50 전에 무슨 문서를 잡는다는 거는 그냥 아파트. 아파트를 잡아서 내가 그 아파트를 전세를 준다든지, 그리고 내가 시기적으로 봐서, 이제 조금 오르면 그때 뭐 판다든지, 그런 건 얼마든지 아파트는 괜찮아요. 근데 50 전에 내가 상가를 산다거나, 여러 채가 다가구가 사는 그런 걸 산다거나 했을 때는 분명히 살 때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를 할 거다.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했거든요. 아파트를 사야 하나, 지금 상가를 사야 하나. 점집에 오시는 분 치고는 어슬한 행복한 고민이죠. 네? 점집에 오시는 분들은 내가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죽어봐야 되나? 살아봐야 되는데 본인은 집에서 아파트 사야 되나? 상가를 사야 되나? 행복한 고민이죠. 아니, 미래가 안 보이니까. 우리 신랑이, 그리고, 남자들은 한참 이렇게 우샤우샤 할 텐데, 네. 저랑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것이 여자가 있는가? 아유, 없습니다. 절대 바람 피우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가? 네, 없습니다. 왜 남편의 사주 팔자를 안 적어도 그걸 없다고 하는 이유는요. 네. 와이프 배우자의 한 분만 적어도 네.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이 있나 없나를 보거든요. 네. 없어요. 없어요. 보리식하긴 하겠는데. 자기 몸도 물도 먹기도 항상 귀찮은 스타일이긴 한. 예, 아무튼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 뜻은 본인이 지금 현재 남편하고 이렇게 좀 거리감을 두고 따로따로 뭐 이렇게
잠자리도 안 하고 뭐 이런 부분, 그는 남편하고의 답답함, 그런 부분은 있을지언정 그거는 제가 아까 답을 드렸잖아요. 본인의 밖에서 활동을 좀 더 하고 바쁘게 하면 얼마든지 좋아지고 하는 거고, 그 외에 크게 무슨 전반적인 문제가 느끼지 않다는 거. 내가 정말 힘들어서 하는 일마다 안 된다든지, 내가 정말 금전이 모자라다, 금전 눈만 뜨면 돈 걱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 자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부 간에 누가 하나가 뭐 큰 병에 걸려서 이는 내가 건강, 내가 얼만큼 살까, 언제 죽을까, 이거 빨리 죽는가, 이런 걱정도 없고,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오로지 걱정하는 건, 제 입에서 말한 거는 본인이 하루 빨리 나가서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본인이 생각해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예, 애기 때문에. 원래 간호사를 그렇죠? 했었어요. 그렇죠. 애기 때문에. 애기 때문에 내가 조금 시간적으로 구속이 되어야 되고, 내가 제한적인 그걸 받는 거 아닌 이상은 나가서 일을 하시고 뭘 하시면서 내가 좋은 기운을 받아서 집으로 갖고 들어오면 부부간의 사이도 더 좋아지고 된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본인 애들이 정말 우열곡절을 겪는다거나 뭐 삶이 정말 바닥을 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 그리고 두 사람 헤어지는 거 절대 없으니까요. 그는 마음 생각 자체를 먹지 마세요. 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아시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